엄청나게 사업성이 좋습니다. 운동장은 아레나로 지가 상승이 확정된 구역이다. 이 퐁퐁나이트랑 얼마나 가깝냐. 실패라면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겠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건설주도 눈여겨봐야 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노도강이죠. 노도강. 노도강이 최근에 이 폭락론에 휩싸여가지고 요거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계동하고 창동인데요. 현재 이 지역이 그 대단하게 폭락을 했다고 해서 찍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지금 관망을 하면서 급매가 나오면은 사야 되는 매수 타이밍이지 절대 팔아야 되는 시기가 아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폭락론이 정말 무섭죠. 이게 인생을 좀먹어요. 아주 자극적이라서 주변에 전염도 잘 되고 맹목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모든 자산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폭락론자들을 보면은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폭락입니다. 반대로 극단적인 상승론자 이분들도 문제가 있죠. 어찌되었든 우리는 보다 좀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해요. 최근에 상계중공 5단지 재건축이 폭망했다고 합니다. 재건축으로 돈 버는 시대는 갔나? 공사비 갈등에 분담금 폭탄까지. GS건설은 시공사 선정 취소 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했대요. 졌죠? 졌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값이 5억인데 분담금이 5억. 뭐 재건축 안 해. 뭐 분담금 폭탄 맞을라. 상계주공 재건축 시작부터 삐걱거린다. 하, 이게 지금 보면 온통 상계동 관련된 내용이 무서운 얘기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결론적으로 과거처럼 재건축이 돈이 되는 시기는 끝났다 라고 합니다. 상계주공이 현재 재건축 이슈가 뭐냐면 이게 5층 아파트예요. 서울에서 보기 힘든 저층 아파트고 용적률이 93%입니다. 세대수는 840세대고요. 근데 이게 왜? 이 말은 뭐냐면 일단 요것만 봤을 때는 엄청나게 사업성이 좋습니다. 서울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5층에다가 용적률 93%. 꿈의 용적률입니다. 꿈의 용적률. 더군다나 초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11평짜리예요. 근데 대지가 12평이에요. 이것만 봐도 느낌이 오죠? 야, 이게 어떻게 아파트 공급 면적보다 대지가 더 크구나. 저기 멀리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그런 데서만 볼 수 있는 최고의 컨디션입니다. 근데 이 조합원 분들이 현재는 11평에 살고 계시지만 34평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34평으로 이걸 쫙 견적을 뽑아봤더니 조합원이 840가구고 공공임대로 156가구 넣어서 총 996가구를 짓겠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현재 세대수가 840세대니까 신규 분양이 없고 사실상의 1대1 재건축인 거죠. 1대1로 재건축인데 일반 분양도 못 받으니까 이 고스란히 건축비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엠빵 하는 거죠. 엠빵. 그래서 분담금을 계산해봤더니 추정 분담금이 5억이 나왔대요. 대충 보면은 11평에서 34평으로 갔으니까 용적률 93%에서 대충 3배 해가지고 300% 갔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전체 일괄 34평을 지으려면은 어찌되었든 주차장과 놀이터랑 이런 것들 싹 다 포함해가지고 적당히 한 55평 정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임의적으로 50평이라고 계산했을 때 1000만원 곱하기 50평에서 5억이 되겠죠. 물론 여기에 건축비를 제외한 사업비랑 이것저것 들어가는데 건축비도 제가 계산을 편하게 1000만원 했으니까 어찌되었든 제가 봤을 때는 5억이 넘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일단 기사에서 5억이라고 하니까 5억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시세가 전 고점이 8억입니다. 8억. 8억인데 지금 현재 작년 12월에 거래된 게 4억 4천, 그전에도 4억 4천, 급격하게 떨어졌죠. 분담금 쇼크를 받고 급격하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는 4억 4천에서 더 깎을 수가 있겠죠. 뭐 4억 3천이나 4억 2천까지도 가능하겠죠. 해서 4억 3천을 잡았을 때 거기다 분담금 5억을 더하면은 9억 3천이 되겠네요. 자, 그럼 노원역에 대단지의 9평이 9.3억, 이게 말이 되는가 라고 하면서 이런 기사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이게 말이 되죠. 왜 말이 안 될까요? 왜 말이 안 될까요?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34평으로 최신식으로 대단지를 바꾸게 되는데 더군다나 초역세권인데 이게 9.3억, 이게 말이 안 될까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 여러 가지 기사들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는 중장기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주식이나 다른 여타 투자들과는 성격이 다르죠.
일단 사면 거주를 할 수도 있고, 거주를 안 하더라도 양도세 때문에 단기간에 팔 수가 없죠. 해서 기본적으로 중장기로 봐야 되는데, 분담금 5억이라는 충격파에 사람들이 놀래서 말씀들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부동산의 일반 상식을 잠깐만 짚고 갈게요. 이 부동산 투자를 아예 안한 사람, 평생 동안,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한 번만 한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면 두번 하게 되고 세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처럼 몇십 번씩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 두세 번, 서너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우리네 삶과 직결이 되어 있고, 길든 짧든 결국에는 돈이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많죠. 주식은 어지간하면 다 해보잖아요. 그런데 중도 이탈자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방의 인구 소멸이 예상되는 그런 곳들은 빼고요. 지금 유튜브뿐만 아니라 서점에 가도 마찬가지고 정말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계시죠. 근데 그 중에서 상승장과 하락장을 정확히 맞춘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예측의 확률을 높이는 거지, 이것을 맞출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100% 사기꾼이죠. 해서 어느 정도 하방 밴드, 어느 정도의 가격이 하방 밴드로 가면 사고, 상방 밴드로 가면은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입지가 좋다고 하면은 그냥 존버하든가, 그러니까 버티기 하는 거죠.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돼요. 물론 운도 중요합니다. 운칠기삼이라고 운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하락, 보합하고 상승 기대 심리가 낮아서 모두가 안살 때, 이때가 부동산을 사기가 좋아요. 그리고 상승기 초입, 상승기 초입에 빠르게 선점하는 거죠. 제가 이제까지 경험에 비춰봤을 때이두 가지가 가장 좋습니다. 그럼 부동산을 어디를 사야 되는가? 우선순위는 언제나 앞으로 변화가 있을 곳과 그 주변이에요. 근데 물론 여기서 변화가 있다고 무조건 상승하고 변화가 없다고 하락하고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변화가 있어야 좀더 나은 상승률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언제나 변화가 있을 곳과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의 주제로 창동 역세권 개발을 볼게요. 여기 보면은 운동장은 아레나로, 차량기지는 메디컬 지식형 R&D로, 면허시험장은 업무단지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올 동네에요. 창동역하고 노원역 사이에 서울 아레나가 들어가고, 복합유통센터, 시디큐브 창동, 또 이쪽에는 또 복합 업무단지, 다양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GTX도 들어가고요. 멋있게 불러서 창동 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신경제 중심지 CBD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뭘알수 있나요? 개발의 방향성은 이미 나와 있어요. 자족도시를 넘어서 중심 거점 도시로 개발하겠다. 이미 몇년 전에 모두에게 발표한 내용이에요. 2040 서울 도시계획을 보면 3도심 7대 광역 중심지가 나오는데, 3도심과 7대 광역 중심지는 집값 상승이 확정된 구역이다 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3도심으로 서울 도심, 여의도 영등포, 그다음 강남, 그다음 7대 광역 중심지로 상암 수색, 마곡, 가산 대림, 용산, 청량리, 잠실, 창동. 여기서 7대 광역 중심지, 그러니까 지역 중심지가 아니라 광역 중심지예요.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다른 광역 중심지랑 비교해 봤을 때 창동 상계가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상계 주공 5단지 직전 고점이 8억이에요. 현재는 거품이 꺼진 4억 초반대입니다. 인근 아파트들도 마찬가지로 거품이 다 빠졌어요. 그럼 이것을 투자를 할까 말까를 결정할 때 결국에는 상승 하락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을까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하락 시나리오가 뭐가 있을까요? 이미 절반이 가까운 가격이 빠졌는데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전쟁이 나거나 경제 공황, 세계적인 경제 공황, 아니면 장기 불황, 이런 것들이 와서 창동의 개발 계획이 전면 취소화되고 슬럼화가 되는 거죠. 즉, 몇십 년이 지나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도심이 슬럼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승 시나리오는 뭐가 있을까요? 돈 풀기로 인한 유동성의 공급, 금리도 막 내리니 마니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중국이나 일본은 돈을 엄청 풀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적률을 더 풀어주거나, 얼마 전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나왔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습니다. 용적률을 더 풀어준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조합원의 분양 평형을 줄이거나,
아까 상계 주공 5단지 사례에서 보듯이 11평이 국민평형으로 가니까 분담금이 많아진 거고, 반대로 20평대로 하면은 분담금이 확 줄어들겠죠. 그리고 건축비를 포함한 기타 사업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주변에 개발 사업이 가시적으로 들어와서 주변 시세 자체가 올라가거나, 여러 가지 상승 시나리오가 있죠. 이 중에 한두 개만 돼도 올라갈 수가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하락 시나리오보다 상승 시나리오가 훨씬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건축비는 오르기만 한다. 사람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건축비는 자재비하고 인건비예요. 근데 자재비는 변동적이죠. 인건비는 구조적으로 매년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만, 이 자재비는 글로벌로 연동을 해서 변동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계속 자재비가 폭등할까요? 실제 건축비 연도별 그래프를 보면 보합 내지 약간 하락한 구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올라버린 건축비도 지금은 쇼크로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적응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죠. 신축의 수요는 줄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건축비가 비싸도 짓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혹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원 도봉은 땅값이 싸고 좋은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도 불가능하다. 땅값이 싸다? 땅값이 비싸야지만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죠. 잘못된 생각이죠. 쌀때 사서 비싸지만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기본적인 거죠. 땅값이 싸면 좋은 거죠.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렇다면 땅값이 앞으로도 계속 쌀까? 불가능합니다. 창동 역세권은 광역개발 거점으로 이미 확정이 돼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주변부에 퍼지는 집값 상승의 현상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여기는 엄청 비싼데 바로 옆엔 싸다. 이런 거 없습니다. 더구나 입지는 계속 변해요.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용어들이 나왔는데, 스세권, 스타벅스가 옆에 있냐, 뭐 슬세권, 뭐 슬래퍼를 신고 백화점 갈수 있냐, 그다음에 GTX 역세권, 그리고 또 성남에는 퐁세권이라고 있어요. 퐁세권. 이 퐁퐁나이트랑 얼마나 가깝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입지는 계속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값이 싸고 좋은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거점 육성 도시로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좋은 입지가 아니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 땅값 얘기를 하는데, 창동 역세권 근처에 상업 용지의 땅값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결코 싸지 않습니다. 상업용 빌딩이나 집가는 서울의 어지간한 동네보다 절대 싸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볼게요. 현재는 변변치 않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광역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할 핵심 동네입니다. 이런 동네의 부동산이 시간이 흘러도 재건축이 안 된다고 믿는 것은 정말 무지하거나 이 폭락론에 빠져 있는 심각한 정신병의 일종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둘째로, 부동산 양극화 시대지만 급지별 줄 세우기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최상급지 부동산의 가격은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중급지, 하급지의 부동산들이 꺾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강남이 100억 가면 여의도는 90억 가고 노량진은 80억 가고 하는 거예요. 현재는 최상급지 위주로 가격 방어를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결국에는 키 맞추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서 노원 창동은 점차 광역 중심지의 위상을 되찾을 것이다. 즉 시간이 다 해결을 해준다 그 얘기고요. 창동역, 노원역, 역세권은 장기 시계로 봤을 때 지금이 저점, 앞으로 가격이 더 빠지더라도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예측이 돼요. 왜냐하면 집이라는 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고 아파트의 퀄리티도 엄청난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위치별로 가격 차이가 적당히 유지가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업성을 올리고 분담금을 줄이려는 방안이 정부에서든 조합에서든 나올 거예요.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그쪽의 의도를 보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이는 그들의 생존줄이다. 맞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얼마 전에 공표가 되었죠. 그 내용은 결국에는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오세훈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도 마찬가지로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그런 전략인데, 이러한 의도적인 방향성이 만약에 실패라면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겠죠. 해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즉, 바꿔 말하면 건설 경기에 불을 지펴서 경제를 살리겠다 라는 생각으로 보이고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집값이 급격하게 또 상승을 해버리면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적당히 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다풀 수가 있어요. 재건축 사업이 잘안 풀려간다면은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상계동, 중계동, 창동 쪽, 역으로 말하면 창동역, 노원역, 마들역, 중계역. 이쪽에 아파트가 갭으로 1억대부터 4억대까지 분포가 돼 있어요. 실제 가격도 전 고점 대비 40% 이상 폭락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회의 시기가 왔다. 특히 1주택자나 무주택자, 신생아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공사비 급증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에 공포에 질려 있는 이들로부터 최대한 깎아서 살 수가 있는 거죠. 투자금, 즉 갭만 처리 가능하면 추가 분담금은 완공된 다음에 전세 주면 됩니다. 광역 중심지의 역세권 신축 아파트가 전세가 5억이 안 할까요? 넘습니다. 소액 갭으로 투자하기에는 정말 좋은 시기다. 중장기의 시계열로 보면은 지금은 절대 손해볼 구간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잠깐 토픽을 바꾸면은 건설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건설주도 눈여겨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장이 공포에 질렸을 때가 오히려 매수 타임입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핵심지 아파트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긍정에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